자, 이어서 월간 부동산 구매장 두 번째 내용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육박하면서 은행들이 대출문을 닫아버리는 이른바 대출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대출 보릿고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NH 농협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 국내 은행 중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이 강력한 대출 조이기에 들어갑니다. 지난 23일 기준 KB의 작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4.37%인데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5%에서 6% 선, 연말이면 이 선을 넘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다 보니 당장 9월 29일부터 전세자금 대출과 집단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KB,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을 5대 시중은행이라고 일컫는데 은행들이 금융위의 가계대출 기준선을 맞추기 위한 잔액이 9월 기준으로 연말까지 11조 원 정도 남은 걸로 추정되는데 현재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11월 말쯤엔 5대 시중은행에서의 신규 대출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속 실수요자들의 씨름은 깊어져만 가는데요. 오늘 월간 부동산 9월 회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재고 더제는 대출 규제, 오갈 데 없는 실수요자입니다. 지난 9월 NH 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크게 줄였습니다. 9월 29일부터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정하기로 했는데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평론가님, 네네. 대출 한도를 얼마나 줄인다는 겁니까? 일단은 NH농협은행의 그 대출 규제 발이 말 그대로 정말로 KB은행까지 넘어왔는데, 실제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9월 16일부터 이미 그 비규제 지역의 DSR 적용을 현행 한 100에서 120%에서 이제 70%로 이제 강화를 했죠.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용대출 이제 5천만 원을 받은 한 사람이 연소득은 이제 7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주택담보대출 30년 만기로 3%의 이제 금리로 이제 받는다 그러면 최대 대출이 나오는 게 47%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대출 한도가 그 정도로 이제는 이거는 당연히 비규제 얘기입니다. 규제 지역은 이미 DSR 40%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고 비규제 지역이 이렇게 대출 한도가 이제 줄어들게 됐고요. 이게 좀 넘어오면서 이제는 9월 29일부터 전세 대출도 사실 이제 좀 바뀌었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이야기 쉽게 그냥 4억 원에서 이제 6억 원으로 만약에 전세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는 6억 원에 대한 80%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오른 부분만큼 그러니까 2억 원에 대한 그 오른 부분만큼만 사실 이제는 전세 대출의 그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전세 대출을 받으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한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딱 막힌 느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모기지 신용보험이라든지 모기지 신용보증이 이제는 이거를 빼고 나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최우선 변제금 제외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이제 대출 받은데 5천만 원 빼고 나오기 때문에 또 한도가 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것만 그게 아니라 집단대출도 막혔어요. 지금 집단대출도 지금 뭐 동탄 쪽은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태인데 집단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9월 29일 이후에 그 대출 규제 산정 기준을 하나가 더 늘었죠. 분양 가격. 한마디로 분양 가격이나 아니면 KB 시세 감정가격 최저 가격 기준으로 가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양 가격이 더 낮을 텐데 시세보다. 그러면 그 분양 가격에 이제 LTV가 적용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한도 자체가. 그래서 분양가가 5억이고 시세가 10억이면은 그전에는 4억 받을 수 있었는데 40% 적용받아서 5억에 40%니까 이제 2억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집단 대출은. 난리가 난 상태다. 그래서 규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방위적으로 지금 대출에 대한 게 한도가 다 줄었다고 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8월 농협은행 대출 중단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다른 은행들은 여유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교수님. 네. 연이은 은행들의 한시적 대출 중단, 네. 한도 축소. 그 배경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정부가 그 가계부채가 너무 높다고 보고 있어요. 2분기 기준으로 1,807조가 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올 당시에 1,300조 전후 됐거든요. 그때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2017년도 10월 24일 날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어요. 취임 불과 한 4개월 만에 내놓은 대책이에요. 그때 그 당시 1,300조가 안 됐어요. 1,250조 정도 됐는데 이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딱 4년 만에 1,807조가 됐습니다.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이건 뭐 코로나 사태도 있고 또 저금리의 유동성 자금이 늘어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면서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은 최근에는 늘진 않았어요, 많이. 이게 이제 그 생활형 자금이나 순수가계 대출이 늘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부가 이걸 규제해야겠다고 생각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이 그 양적 완화를 좀 축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빠르면은 12월, 1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한번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 되면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미국이 만약에 비슷하거나 높아지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제가 경제동의회에서 갔을 때도 미국이 언제쯤 올릴 것인가 하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은행에서 예측은 분명히 12월, 1월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정부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간은 바로 11월, 12월, 1월밖에 없습니다. 딱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아마도 대선을 임박해서 안 올릴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한 번 정도도 올리겠지 않느냐. 올리게 되면은 이 은행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워낙 저금리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제 대출을 억제로 가는 거예요. 이 금리는 금리대로 올리고 대출을 억제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출을 그 규제하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거든요. 전면 금지시키지는 안 되거든요. 여기에 전세 대출까지도 목을 조이게 되면 정말 실수요자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정부가 이렇게 이제 금리를 올리거나 또는 그 대출을 규제하는 이유는 전세금 대출 같은 경우는 보통 은행이 5 내지 6%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은행이 7%가 넘어버렸어요. LHK 농협이.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규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 또 일반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그 DSR을 적용하는 시기를 좀 앞당겨서 은행의 부실을 막겠다는 건데 만약에 유동성 자금을 걷어들이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그렇고 내부 충격도 금융발 또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교수님께서는 배경과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금융당국의 이러한 대출 조이기 속에서 실수자들의 원성이 어마어마한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조만간 추가 대출 규제를 발표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네. 대출 언도가 그럼 더 주는 것인지 네. 예상되는 규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쓸 거는 다 썼는데 이제 DSR이 남았죠.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DSR 규제가 이제 보통 시차적으로 이제는 좀 적용을 하기로 해서 사실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2022년 7월부터는 이제 금융권 대출액에 총 2억 원을 넘으면 DSR 규제 대상이 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요 기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빠르게 이제는 도입하려고 지금 정부가 좀 그런 분위기를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게 사실 시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원래대로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또 23년 7월부터는 1억 초과자에 대해서 규제 대상이 이제 DSR 규제가 이제 되는 거고 근데 이 시기가 이제는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대출 규제가 더 엄격하게 되고 그럼 대출이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 자금 이제 회전할 때 좀 꼬이게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눈에 띄는 게 관련법 한마디로 임대차 관련법에 대한 개정 이슈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7월 되면은 사실 이 이제 2년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중가격 형성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큰데 이러다 보니까 이 관련법에 대해서 건드리려고 하는 지금 뉘앙스도 보이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대출도 안 되고 전세값 아니면은 매매값 오르고 뭐 정말로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답답한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보는 입장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실수요자 입장이지만은 굉장히 좀 답답한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임대차 3법 그리고 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 그 이슈에서 네.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해보고요. 네. 자 당국의 이러한 규제와는 별개로 담보대출을 조이자 서울 주택 매수자의 15%가 신용대출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규모를 살펴보니 인당 평균 1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럼요. 신용대출이. 네. 자, 신용대출까지 활용한 부동산 매수 현상, 네. 정상적은 아니죠? 비정상이죠. 이 주택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공급이 부족해서래요. 수요자가 많거나. 이 두 가지 해결하지 않고 이제 그 금리나 또는 대출로 규제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은 뭐 일시적으로는 뭐 안정화시킬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인 대책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대출을 규제해서 주택 구매를 진정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양극화가 더 심해집니다. 지금 15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대출이 전혀 안 되는데 강남 지역에 15억 이하 주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 서울의 주인권 평균 가격이 뭐 12억에 육박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거든요. 아니면 전세를 안고 갭 투자하듯이 사요. 근데 이래 묶어버리면 결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현금 주고 살 수 있지만 이제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1, 2억이 모자라서 못 사는 경우는 이제 신용대출까지 쓰는 거죠. 그래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려워서 신용대출을 사용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그 돈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해봐야 알겠지만은 주택 매수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출을 조이는 데 있어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신용대출까지 있는데요. 네. 현 정부에서는 이제 발표를 하기를 실수요자들에게는 되도록이면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라는 네. 내용을 하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신용대출을 막고자 하는 부분으로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출 조이기.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용대출은 막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뭐 부채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당장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걸려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신용대출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그걸 파악하고 대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마이너스 통장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마저도 만약에 막아버리면 자영업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금 출처, 자금 사용 계획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행에서. 지금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듯이 반대로 자금 사용 계획서를 받아서 낸다면 정말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대출 조이기가 한창인 가운데 서민의 유일한 주거 사다리인 주택 청약마저 돈줄이 막혀 답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 LH공사가 분양한 여러 지역들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공고문에는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가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라고 알립니다. 라는 공고문이 초입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공공분양주택의 청약은 무주택 세대만이 가능하고 그중에서도 특별공급의 경우 자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또한 공공분양의 일반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을 3년 이상 충족해야지만 청약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자, 무주택 실수자들의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까지 네.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이 좀 열풍이잖아요. 네. 요새 풍자가 좀 나오고 있죠.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게임은 집값 올리기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무주택자들은 네. 탈락입니다. 탈락이에요, 정말로. 네, 정말로 이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뭐 청약 낼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 낼 때도 동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집단 대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단 대출까지 막아버렸죠. 청약도 이제 말 그대로 바늘구멍이죠.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도 못 구하죠. 그러면 전세 사신 분들은 결국에는 자금 못 가면 월세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파이낸셜 그러니까 개인 재무가 이제 꼬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월세로 가게 되면 더 비용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문제가 되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사실 전세자금 대출은 실수요 자금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막아버렸으니까 오른 만큼만 주겠다라는 거는 사실 뭐 정부가 압박해서 나오는 그 은행권들의 고육지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권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전세자금 대출도 줄이고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어렵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아 이게 정말로 이런 실수요 자금까지도 지금 건드렸다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특히 이제는 개인 차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공분양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무주택자분들이 맞습니다. 네. 그 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지금 중도금 대출에 대한 것도 지금 건드려 놓고 있고 사실은 그 예. 분양 대출 같은 경우는요. 분양받은 사람들이 감내해낼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감내내는 게 애당초 대출을 어느 정도 받으면 이자를 낼 수 있다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이걸 막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분양시장에서는 적어도 시세보다 분양가격이 80%로 내려오면 3년 또는 5년 동안 매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3년, 5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10년까지도 공공주택은 매도를 못해요. 분양권 전매 금지가 돼 있는데 이 양반들에게 대출을 준다 하면 이게 CJ에 나와서 다른 데 또 그 돈이 투자되는 게 아니고 건설사로 들어갑니다. 그게 순환돼서 다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규 분양주택에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까지 막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렇죠. 자, 교수님. 네. 매매 시장, 이 지금 전방위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네. 대출 수요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네. 상반기에 대출 증가분의 84%가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에서 지금 자금을 빌려다가 높은 금리로 지금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네. 과연 이런 전방위적 대출 규제, 핀셋 규제가 아니라 현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전방위적 규제가 과연 올바른 건지, 그리고 적정한 건지에 대한 걸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까? 네. 실수요자에게 그 대출을 주는 경우는 실수요자의 개념과 범위를 정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뭐 정보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대출을 줄 때 은행에서 그 사람의 자산 상태를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집이 없는 무주택,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일정 기간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을 할 때 대출을 막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일정 기간 무주택자란 뭐냐면 지난 2017년도 8월 달에 파리 대책을 내놓은 게 있어요, 정부가. 그때 2년 거주 조건을 만들었죠. 2년 이후에 만약에 집을 팔 때 양도세, 일과세, 1주택 비과세가 있는데 2년 이상 무주택자는 집이 없는 새로운 신규 수요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이들에게는 주택을 구입하는 대출은 분명히 너무 많이 오면 안 되겠지만 적정 수준에서는 대출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대출이 나갈 때 은행권에서 그 대출을 받은 돈에 대한 사용처, 사용계획서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자산 내역서를 확인해보면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전세금 대출을 나갈 때 이장관들에게 꼭 전세금이 올랐을 때 줘야 되는데 전세금을 받은 임대인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시 재부동산 투자할 수도 있고 다른 데 또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만들 수도 있는데 당사자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버리면 점점점 나락으로 또는 도시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매든 전세든 실수요자를 분명히 파악해서 이들에게는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안 된다 본데. 자, 두 번째 이슈로 대출 규제에 대해서, 자,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